누세 요즘 조회수 우리 잘 터진다 그지? 어 최근에 3개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네. 저녁은 메인 이벤트급 여러분들 아침 점심은 진짜 극가성비로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가성비로 설릴 수 있을 만한 오늘 매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오늘 15년식 중형급 SUV 2.1 4륜 풀옵션인데요. 금액 600만 원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델이 있냐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맛있고 맛있는 중고차 썸타스 대표입니다. 오늘의 극가성비 추천 매물로 갖고 나온 오늘 쉐보레의 캡티바 모델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일반 캡티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얘가 등급이 2.2등급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4륜 구동. 그리고 쉐보레는 LTZ라는 게 최상위 등급이죠. 오늘 그 세 가지 조합을 다 맞췄고요. 15년식 버전의 차량을 단돈 600만 원대. 프로필 진행 도와드릴게요. 자, 2015년 1월 등록 주행거리 딱 16만 1000km입니다. 오일류에선 누유가 전혀 없고요. 사고이력도 완전 무사고예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쉐보레 캡티바 또한 등급 자체도 2.2, 게다가 4륜 구동, 게다가 LTZ까지 완풀 옵션의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금에 약 3,500만 원대 출고한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600만 원대.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준수야. 캡티바. 네. 어때? 어떤 느낌이야? 저는 사실 쉐보레 마크가 너무 이쁘고 그리고 솔직히 가성비 세계적인 명차다 그지? 쉐보레 이뻐요 차가 이쁘지? 네. 근데 얘가 연식이 15년식에 사실 내가 2.0의 이륜이었으면 이렇게 강조를 안 했을 거고 등급 자체가 힘도 좋은 2.2 업그레이드 버전 게다가 등급이 또 LT도 아닌 LTZ 게다가 이륜이 4륜이에요 근데 이런 차량들은 사실은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시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빨리 선점하시는 분이 이 차량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모든 매물 자체가 정말 모든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만큼은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극 적극 추천 매물로 준비했습니다 금액 650만 원에 아주 괜찮은 캡티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형급 SUV 사이즈고요 외관 컬러 그레이 컬러입니다 외관 실내 상태 관리 진짜 잘해줬고요 대부분 얘가 이 중간 등급의 키로수가 많거나 이래버리면 관리가 안 된 차량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옵션을 다 때려 넣은 차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차를 좋아하거나 내 차를 좀 아끼는 분들이 이렇게 풀옵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거예요 그 차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로는 여러분들 이런 차량 구매하시는 거를 진짜 너무 추천을 드리는 오늘 이런 매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뭐 중형급 세단 중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차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캡티바. 하지만요. 얘가 연식이 15년식. 15년식이 요 정도면은 지금 산타페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예언컨대 이 정도 프로필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이 넘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단돈 650이에요. 650만 원에 나왔고요. 위쪽에 썬루프 루프렉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또 사이드 스텝까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간단히 잠시 보여주시면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로 이제 전자 파킹 이제 열선 내비 효과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썬루프까지도 올라가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2열 공간도 보여주시면 사이즈 넉넉하게 잘 빠져 있어요. 게다가 뒤쪽에도 열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2열 공간도 깔끔하게 관리를 해줬습니다. 자, 뒤쪽에 타이어 상태도 너무 좋은데요. 휠과 타이어 기스 전혀 없고요. 잔유량도 50% 이상 남아있다라는 거. 아, 역시나 기본적으로 프로필이 좋은 차량들은 외관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 이런까지도 다 좋아요.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저희가 이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꼭 4륜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캡티바에서 4륜 올린 모델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4륜 구동까지 올려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형이 사실 이게 15만 킬로여서 좀 그랬었는데 근데 형이 이게 관리가 진짜 잘된 차라고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사야 돼 준수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차량이 다섯 대가 예약돼 있잖아 그치? 네. 그 중에서 왜 제가 첫 번째거든? 그 이유가 있어 왜냐면 나도 시작은 어떤 차? 좀 자신 있고 어필 강렬하게 할 수 있는 차로 준비한단 말이야 근데 오늘 얘가 그 차량이야. 그래서 지금 이 뒤쪽에 트렁크를 이렇게 봐도 공간 자체도 잘 빠지고 6대4 폴딩도 또 가능하고 저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자 하나 더 있네요. 그렇지. 7인승. 7인승이라는 거지.
자, SUV가 갖춰야 될 부분들 안 갖춘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이제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요, 죄송하지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오늘 쉐보레 캡티바 금액이 제가 8,900만 원 선이면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잖아요. 금액 700건이 650에 준비했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 들어왔고요. 이제 시야감도 굉장히 좋고 실내 공간 상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전동 시트도 전동이에요. 이렇게 왼쪽에는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핸들은 아래쪽엔 볼륨 버튼, 자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크루즈 기능까지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키로수는 딱 16만 1000km라고 참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차량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사드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에도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기능, 그리고 위쪽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CD 플레이어, 에어컨 버튼, 공조기 버튼들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열선, 전자 파킹까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키도 두 개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시동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돌리기시만 하시면 돼요. 버튼식은 아니지만 거의 뭐 버튼 시동과 다를 거 없는 스타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차량으로 이렇게 쉐보레 캡티바 정말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2.24륜 LTZ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팔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쉐보레 캡티바 금액 650만원 전액할 착성거래 대차 거래도 다 가능합니다. 그 밖에 매물 홈페이지 대표번호 저희는 보이치에 상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진 소음도 진짜 괜찮은데? 엔진 소음 또 얘기하라고 아직 안 끝낸 거 아니야? 아 이거 해주셔야죠. 아 그래? 키로수가 있으니까. 자 들어봐. 어때? 고양이가 골골거리는 것 같아서 귀여워요. 그렇지. 애가 귀여운 소리야. 요 정도는 놔줘야 돼. 나 아무튼 2점이어가지고 힘도 더 좋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면서 이렇게 쉐보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